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슈다의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이죠. 문화평론계의 찐 양심,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식입니다. 아, 네. 두 분이 오늘의 셔츠를 맞추고, 또 한 분은 오늘 BTS인가요? 네, 오늘 저 그 집회가 있기 때문에 네. 집회에서 뭔가 코스프레를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촌스럽게 입고 와봤습니다. 요즘에 코스프레 강하세요. 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집회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파격사에서 다뤄볼 소식은요. K-POP 팬덤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서태지 그리고 지금 K-POP의 현주소 BT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서태지와 BTS를 연결 지을 수도 있는데 그 연결 지은 대상이 좀 특이해요. 바로 월간 조선입니다. 서태지의 교실 이데아란 노래를 언급하면서 이 둘을 연관 지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한마디로 어이가 없어서 아, 너무 과잉 그 갖다 붙이기가 좀 심해지고 있어 네. 갈수록. 왜냐하면 본질에서 어긋날수록 이상하게 갖다 붙이긴 하는데 이번에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 교실 이데아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나왔을 때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죠. 네. 카세트 테이프를 이제 거꾸로 듣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피가 모자란다. 이렇게 들려가지고 결국 서태지와 아이들이 사탄을 숭배한다. 라고 해서 일대진마 파란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갑자기 끌고 와서 이번에 이 뭐 바이든 일을 난리면으로 한 것. 뭐 이걸 합리화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람 위 바이든. 네. 근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서태지와 아이들은 카세트 테이프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 귀로만 듣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엔 영상 시대잖아. 그렇죠. 입 모양이 나왔어. 그렇죠. 그 입 모양하고 듣는 거까지 뭐 일치율이 얼마나 되느냐. 입 모양과 표정과 상황까지 다 그려졌죠. 네, 상황까지 해서 다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카세트 테이프로 상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이 서태지와 아이들은 뒤로 들어야 됐었잖아요. 네. 이건 그냥 정면으로 앞으로 딱 보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음절이 다릅니다. 음절. 아. 바이든이는 네 음절이잖아요. 네. 날리면은 세 음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절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음절도 바꾸는 세상이에요. 말도 그러니까 안 됩니다. 지금 최우석 기자가 쓴 글인데 이거는 객관적인 척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실의 주장을 고스란히 전달하면서 오히려 거기다가 강화시켜서 논리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최우석 기자의 글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방에서 비슷한 충성 경쟁들을 합니다. 그래요? 네. 문화일보에서는 이게 몬더그린 현상이다. 뭐 또 어디서는 바베큐 효과다. 뭐 이러면서 저마다 알고 있는 지식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네. 갖다 붙이기를 해서 이것은 애매하고 알아듣기 힘든 소리였는데 그것을 자막을 먼저 붙여서 혹은 누군가 이렇게 들린다고 주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들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해서 선동을 했다. 아유.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참 기본적으로 그 가장 기가 막혔던 주장이 이 서태지 백워드 매스킹 사건을 갖고 온 거라서 제가 이걸 좀 이슈로 잡아봤는데 자 일단 서태지의 백워드 매스킹 사건은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피해자인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이 교실 이데아라고 하는 그런 노래 때문에 생겨난 네.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해보겠지만 그 노래를 이상하게 왜곡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 그 의구심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좀 말씀해 주셨지만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퍼진 원래 음모론인데 네. 미국에서는 주로 테이프가 아니라 이제 턴테이블이죠. 네. 턴테이블을 거꾸로 이렇게 돌렸을 때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돌릴 수도 있고 또 거꾸로 돌리는 기능들이 있는 턴테이블이 있거든요. 그렇게 돌렸을 때 이상한 소리가 난다. 전혀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심지어 뭐 마약을 찬양한다든가 사탄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일부는 막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그 락커가 라이브 공연을 하면서 나타스 나타스 하는 걸 막 외친다는 거예요. 그걸 백워드 매스킹을 하면 사탄 사탄하고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인데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음성학 음운론을 아는 사람한테 와버리면 박살이 나요. 일단은 그쪽은 폐쇄음이 없거든요. 격음 폐쇄음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음만 하나 붙여서 그 거의 그대로 되돌리면은 그냥 되돌리는 식으로 발음을 예상할 수 있어서 그거를 장난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한 것들이 됐다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건을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한다니까 이거는 논술에서 비유할 대상이 다른 것들을 억지로 붙여서 생기는 오류.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 네. 억지로 끼워 맞추기인데. 네. 네. 이 몬더그린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모 방송국에서 최근에 그걸 다뤄가지고 제가 또 자문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 몬더그린 효과는 원래 노래 가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힙 온더 그린이라고 하는 그 가사를 빨리 하게 되면 이게 몬더그린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몬더그린 효과라고 해서 이상한 이제 발음이 되는 것이죠. 그게 마치 이제 뭔가 뒤에서 기괴한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네. 들리는 건데 이게 사실 외국어 형상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영어에서 주로 일어나는 네. 현상.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연음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압축해서 말하다 보니까 이제 전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것도 노래 가사라는 점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노래 가사가 아니거든요. 랩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 입으로 네. 한 말에 불과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몬더그린 효과로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경강구회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몬더그린 효과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몬더그린 현상이라 그래서 외국어가 한국어처럼 들리는 현상, 뭐 영어가 불어처럼 들리는 현상을 네. 가장 많이 얘기해요. 이것은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게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예수 네. 그 지저스 아닙니까? 근데 지저스라고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뇌 현상이 만들어낸 착각을 몬더그린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요타임에서 한번 우리가 그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갖다 해보자고요. 이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신이 나는 술 반지 눈 쪽팔려서 신이 나는 술 반지 눈 쪽팔려서 여기에서 이 새끼들이 너무 정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뭐 바이든이 이거 의심의 여지가 있나요? 네 음절이잖아. 어? 그리고 승인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다 잘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자들이 듣고 들은 것대로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글을 정리해서 그래서 소리가 먼저 있고 자막이 나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또 바베큐 효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베큐 효과 같은 경우가 이제 각인 효과죠. 네, 사전 각인 효과라고 해서 먼저 알려줘요. 알려주게 되면 바베큐라고 하는 발음이 나오는데도 뭐 바베큐어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써서 먼저 알려주게 되면 바베큐를 바베큐어 뭐 이런 걸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사전 각인 효과인가 이게 아니다. 먼저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서 들리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서로가 확인을 해서 모두가 같이 다 들리는 걸로 정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몬더그린 효과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갖고 한마디로 지금 또 앵커링 효과라고도 뭐 얘기하는데 앵커링 효과라는 게 누가 닻을 딱 박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네. 배가 그렇듯이 이거 어때? 이거 지금 뭐 바이든이라고 들리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걸 말하는데 지금 걔네들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죠. 난리면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하다가 실패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실패한 분이 잠시 사라졌어요. 지금 실종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서태지 이야기를 꺼낸 최우석 기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음모론을 딱 끌고 나올 때 최우석이라고 하는 분이 야, 이 사람은 무지하거나 간악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사실은 이 백워드 마스킹 같은 음모론에 푹 빠져있다 나온 탈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담. 제가 기독교인이잖아요. 네. 간증하시는 거죠. 기독교 청소년들한테 이거 특히나 좀 뭘 잘 모르는 문화에 대해서 진짜 지읒도 모르는 그 성경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걸 막 얘기를 했었어요. 사탄의 음악이 락이다. 듣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드럼을 한번 뻥칠 때마다 성전을 떠난다. 이런 주장들을 하셨어요. 아이고.
진짜 그래서 드럼 쓰지 못하게 하고 항상 악기는 뭐 무슨 클래식 악기들만 쓰게끔 하고 바이올린. 전자 음악이 나오게 되면 그건 사탄의 영이 들어간다 막 이따위 소리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책이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아시죠? 그런 책도 있었어요. 그런 책 있었어요. 이 책 베스트셀러 됐습니다. 그때는 교회 문화가 굉장히 일반화됐었기 때문에 그런 책도 팔렸던 거죠. 와. 이게 이제 92년도에 나와가지고 네, 베스트셀러 맞아요. 초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또 대중문화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증보판을 내가지고 네. 또 그것도 책을 잘 팔아먹었죠. 이 돈을 모태로 해가지고 나중울타리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마이클 잭슨 공연 반대하고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공연을 6월 25일에 했는데 이날이 사탄이 공연하는 날이다. 뭐 이러면서 막 몰아가기도 하고 2000년대 와가지고 레이디 가가 공연 반대하고 이게 다 이 나중울타리예요. 근데 진짜 골때리는 건 전자기타를 통해가지고 뭐 사탄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자기네들이 전자기타 강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나중울타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거는 CCM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대. 가사가 은은없지 않냐. 그래서 괜찮대. 그러면서 드럼도 가르치고 키보드도 가르치고 다 가르쳤어. 돈 엄청 벌었어 그래서. 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하면 괜찮아지는 거야. 내가 하면 되는. 남이 하면 사탄. 내가 하면 이게 전형적인 그 사이비 교주들의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아이고. 아까 김은혜 소속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은 야 사전 각인 효과는 그쪽에서 발생하고 있다. 네. 원더그린 효과도 거기서 발생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김은혜 소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이든이 이를 날리면으로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 단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리면, 발리면, 발리면, 발리면에서 저 진짜 실수가 터져. 아니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이 음절이 새 음절에도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 그러면 사전 과학인 효과가 어디서 발생한 거야? 여기서 발생하고 있잖아.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그 똑똑하던 사람들이 또 청각이 그렇게 좋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전 각인 효과에다가 또 후속적으로 닥칠 수 있는 그런 법적 대응의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혹시라도 나한테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충성에 대한 대가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는 것이지 이게 무슨 사실 이거는 고도의 전략이에요. 뭐냐면 이 김은혜 홍보수석이 왜 이렇게 했을까 네. 결국에는 노이즈 현상을 일으키게 되면은 판단이 약간 흐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확한 분석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야. 인지심리학적으로 이런 논란이 일었을 때 반대쪽으로 이제 혼돈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판단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전문가들한테 딱 마이크를 대고 어떤 소리를 들리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어느 전문가가 거기다 대고 네. 벌거벗은 임금님을 딱 얘기하겠냐고. 에이. 못하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전문가들은 이런 정치적인 것에 관련돼서는 좀 회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전문가의 권위를 들어가지고 한다? 저는 그거보다는 좀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전 국민의 듣기 평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전 국민 청력 테스트. 네. 좀 어려우시지만 듣기 평가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부분 네. 보시는 바죠. 네. 바이든이 맞다. 85%가 욕설이 있었고 네. 바이든이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나머지 15%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게 대중의 그분들은, 지혜죠. 대중의 지혜. 그분들은 그냥 그쪽이 말하면 무조건 다 옳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거의 광신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까지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국민이니까 의견을 존중해 줘야죠. 네. 그렇지만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네. 언론이 제일 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당하고 있는 언론 탄압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다. 사실 15시간 이후에 김은혜 홍보수석의 그런 주장이 나왔잖아요.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는 이 15시간까지도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얼마나 피해자가 괴로웠겠느냐. 그래서 그 괴로운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아유 이러다 말겠지 서태지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악마가 되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던 것처럼 15시간 만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쉴드를 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15시간에 우리 그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걸 다 검토하고 있었던 거야. 음성학적으로도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럼요. 온갖 효과들 다 찾아보고, 거기다가 이제 법적으로 다 따져보고, 또 심지어 전문가한테 들려줬대잖아요. 근데 전문가 10명 중에 8명은 대답을 안 하는 걸 보고, 아, 쫄고 있구나, 얘네들. 밀어붙여서 법정에 와서 증언은 X가 없겠지. 그러니까 한번 가자! 아유.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를 갖다 어디다 대고. 탈출구에다가 레드카펫까지 깔아줬는데. 그렇죠. 썩은 동화줄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서태지와 아이들 백워드 마스킹 사건. 예.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쭉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사실 뭐 그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별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단순히 그냥 음악적으로 혁신이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노래 가사 자체가 뭐 네. 가래를 꿈꾸며라든지 뭐 교실 이데아처럼 교육 문제 그리고 남북 통일 문제까지도 이제 다 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아 우리가 대중음악에 대한 특히 아이돌 음악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거든요. 되게 아이돌 음악 같은 게 철없다, 가볍다, 아무 의식이 없다, 소모적이다. 특히 힙합 같은 경우. 또 굉장히 낮춰보고 그랬던 시대입니다. 원래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교육 문제를 건드리고 통일까지 얘기를 하니 불편했던 분들이 사실상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통일을 얘기를 해? 뭐 이런 뭐 평화통일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관점 불편했던 냉전 세력이 아직 있을 때거든요. 그리고 교실 이데아 그래서 아이들이 교실의 어떤 참교육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됐어. 됐어. 또 반말로.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그걸로 좋게, 그걸로 좋게, 내 사투로 내가 늘어놓을게.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리 기록구만 교실에 몰아넣고 막힌, 꽉 막힌, 사방에 막힌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잘하시는데요? 저도 그때 반해가지고 이걸 외우고 있었다니까.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데 삿대질하면서 그랬는데 완전 새로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시꺼먼 교실에서만 내전음을 보내기는 너무 아쉬워.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그 유명한 크러쉬 크러쉬라고 하는 팀이 이제 예, 일명 샤우팅에다가 약간 하울링을 섞은 그런 독특한 거지. 창법을 선보입니다. 그 사건이 이 크로시와 이 사건은 거의 우리나라 음악계에 있어서 혁명적인 그런 대목이었는데 이 장면을 딱 보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지. 아까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이 얘기하셨던 그 기성세대 중에서 네. 반통일 세력이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교육 문제 이런 거 갖고 이렇게 개기는 그런 사람들을 못내 못마땅해진 분들 대개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예요. 이분들이 아 자기네들이 사실 미국에서부터 해서 상당히 재미를 봤던 그 음모론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백워드 마스킹. 그리고 이거를 교회에서 애들한테 거꾸로 테이프를 갖다 거꾸로 감아서 들려줘요. 들려줘. 바로 들으면 안 돼? 왜 거꾸로 들어? 거꾸로 해야지. 소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상태로 들려주고 봐. 여기 피가 모자라고 하지. 진짜 그럴 그러면, 듯했어. 그때. 이러면 애들이 어? 얼마나 그러면 맹신도가 되겠습니까? 그쵸. 그 전도사님이 우러러 보이겠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정말 하늘의 신도처럼 보이겠습니까? 어머. 진짜? 메신저로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로부터 퍼져나갔어요. 피가 모자라는 소리가 듭니다. 밤에 이 소리를 듣고 잠을 못 잤다.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교회에서는 단체로 이 앨범들 깨가지고 보내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제가 단언컨대 한국의 음운 음성학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왜 바꾸지 않고 마음을 졸이며 젊은 날을 헤맬까 여기에서 최소한 3개 이상이 크크 이렇게 먹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피가 모자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까 말했던 사전 각인 효과로 봐 피가 모자라라고 들리지 어? 이게 앵커링 효과 이런 걸로 아이들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퍼져나간 겁니다. 사실 그게 전말이에요. 솔직히 와... 제가 용기 있게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평론가로서 그때 교회에서 다 들었던 분들 어? 좀 한번 제보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어쨌든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건데 이거 김원식 평론가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몬더그린 현상 이 명확한 거죠. 몬더그린 아... 현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건 네. 사전각인 효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각인효과. 외국어를 가지고 하는 게 몬더그린 현상이고 네. 그러니까 잘못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계통이고 사전각인 효과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빠 만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걸 마이 마이셀프라는 건데 네. 그래서 아 맞네요. 네. 외국어를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 외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말로 어떤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경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앵커링도 똑같아요. 앵커링도 원래 인지심리학에서 네. 이 왜곡돼서 지금 전파가 되는데 잘 모르는 분야일 때 예를 들면은 전 세계에 몇 개 국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잘 모르잖아요. 그 처음 그 질문을 받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개 국가다 얘기를 하면 실험을 해보면 처음에 말한 사람 발언 중심으로 그게 모이게 돼요. 전제 조건이 잘 모르는 대상, 모르는 분야일 때 이 앵커링 영상이 굉장히 심하게 아,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영상과 말은 딱 보면 다 알잖아. 전 국민이 다 들었는데 부정당했잖아요. 네. 그건 앵커링 영상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트버츠기 카네만이 실험한 그 인지심리학 실험에 따라 앵커링이 나온 건데 그걸 자꾸 왜곡하시면 네. 곤란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곤란한 현상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네. 요거 하나만 더 덧붙여드리면 네,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텐데 이게 왜 교회에서 나왔을까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낮은 울타리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그 책이 92년도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 안에 백워드 마스킹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네. 그리고 94년도에 이 소동이 벌어지거든요. 94년도에 책 엄청 많이 팔았고 낮은 울타리에 청소년들이 가가지고 막 강연 듣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단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아유. 이거 하나만 봐도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얘기를 잘 못한다. 이 정도 예,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시작은 대통령이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면 쉽게 끝났을 일인 것 같은데 네. 작정하고 국민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MBC를 고발까지 했어요. 아, 이게 어디까지 국민과의 갈까요? 싸움이 아니고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아. 그렇죠. 이건 싸움이 아니야. 맞습니다. 다 정부가 공개되고 다 볼 수 있는데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미래 세대 부끄럽지 않나? 미래 세대는 이 영상을 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역사를 어떻게 보는 건지 참. 그리고 이 일로 소환된 서태지와 아이들도 참 황당할 것 같습니다. 서태지 씨는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왜 난데없이 그때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론 모래를 당했는데 네. 지금도 또 이런데 이용당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반대로 이용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죠. 황당할 거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독재자들이나 하는 그 세뇌 공작들을 대통령실과 주변에 세칭 좀 안다는 인텔리들이 총동원돼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진짜 범죄예요. 저는 정말 많이 웃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진상조사가 필요하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잖아요. 그리고 가짜뉴스가 그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고 동맹을 네. 훼손했대. 아이고. 가짜뉴스는 댁들이 하는 게 가짜뉴스예요. 누가 훼손한 그거. 건가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거기에 왜 우리 서태지를 끼웠느냐고. 맞습니다. 조용히 살고 있는데. 이번 이 욕설 사기 사건 때문에 네. 결국엔 외교 참사도 묻혔고요. 영부인과 관련된 사건들 뭐 다 네. 묻혔잖아요. 네. 이런 행태들을 제대로 알리는 언론이 필요하고 또 그 중심에 김성수TV도 있습니다. 저희 김성수TV 앞으로도 열심히 열일하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 방법 바로 성수마트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정치시사 문화평론 채널 김성수TV 성수대로 성수마트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성수마트는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여기서 쇼핑하시면요. 그 판매 수익금은 고스란히 김성수TV 성수대로 운영비로 돌아옵니다. 제품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철식품, 간편식, 건강식품, 생활용품, 필수 가전까지 천여 개의 상품들 천천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빵준서 제품, 없어서 못 먹는 빵준서도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저희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바로 성수마트입니다. ssmart.co.kr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 배송입니다. 주소창에 ssmart.co.kr 채팅창과 바로 자세히 보기에도 바로 가기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수마트와 늘 함께하는 친구 김성수 커피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많이 하죠. 자 김성수 평론가님이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아서 만든 커피입니다.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 그리고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웠습니다. 원두를 분쇄할 때는 굉장히 진한 커피향이 나고요. 그리고 갓 내린 커피는 쌉싸름한데 고소한 맛도 있습니다. 부드럽고 밀도 있는 바디감 그리고 달달하고 상큼한 신맛 까지
커피까지 뒤따라오는 커피인데요. 지금 뭐 드립백 세트가 있는데 한 박스에 10봉 들어있는 드립백 커피 3박스가 커피를 소개한 전단과 함께 배송이 됩니다. 드립백 세트는 39,000원, 원두 세트는 36,000원, 배송료는 3,300원이 별도인데요.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는 무료입니다. 010-8304-2124, 010-8304-2124로 문자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커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재밌는 소식 더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김성수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